이 빠른 속도의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만성적인 이런 얘기가 만성 피로를 얘기하는 거지. 만성 피로는 흔한적이다. 그렇죠. 직면 흔한적이죠. 그렇죠. 만성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도쿄에서 메이스로 삶을 도쿄에서 사람들은 골라야 되는데 아름다운 종류의 식단을 골라야 되죠.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알맞은 정도의 식단일까? 그래서 더 많은 것이 그렇다죠. 더 많은 물 먹는지 한 보죠. 일단 물 먹으라는 얘기야. 산성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산성이 많다는 건 식초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근데 서양의 다 식단을 먹어. 이건 아닌 것 같고. 균형 잡힌 식단 괜찮고. 알칼리한 식단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어떤 식단인지 봅시다. 인간의 몸은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어. 75%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물과 어떤 인간의 식단도 높은데 이대로 애비 둘 중에 하나죠. 어디서 높아? 산성에서 탄도에서 높고 그 알칼리성에서 높은 거죠. 산성 네. 음식. 다음에 산이 있는 음식들은 뭐에 산성. 물에서 분해되죠. 그래서 그러나 남겨놓는데 뭘 남겨라? 산성. 이렇게 딴짓하니 수업하는데 네 산성 있는 뭘 남겨라? 산성에 잔여물들을 남겨놓죠. 근데 그 잔여물이 잔여물이 뭐 할 수 있냐면 축적할 수 있죠. 쌓이는 것이. 그래서 야기하는데 뭘 야기해? 몸의 기능이 느려지게 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산성이 많으면 몸의 기능이 안 좋아지나 보죠. 그러나 알칼리성 음식은 뭐 해줘? 쉽게 용해되죠. 어디서? 물에서. 그리고 흡수되었는데 빠르게 흡수되어지죠. 물에서 흡수되어져. 블러스임. 혈류라고 하지. 네, 혈액의 흐름에 혈류 얘기하는 거야. 혈류에서 네, 빠르게 흡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데 뭘 도와줘? 몸이 성취하는 걸 도와주죠. 몸 성취하는 걸 도와줘. 최적의 퍼포먼스. 퍼포먼스 원래 이게 실적이라든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일할 그 기능을 얘기하겠지. 기능, 실적의 기능을 성취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뭐 먹어야 돼? 그러면 알칼리성 음식 먹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돌아가면 브레이도 평균 식단, 서양의 사회의 평균 식단은 만들어내는데 높은 레벨의 산을 만들어내고 그 산이 야기하기를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죠. 뭘 포함해? 오스테로포로시스는 골다공증 얘기하는 거야. 골다공증 나중에 나이 들면 뼈가 약해서 구멍 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골다공증과 헐트할 때 심장마비 같은 걸 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골다공증 유지하기 위해서 최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과 알칼리의 최저의 상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천할 수 있는데 뭐하는 게 추천할 수 있다? 증가시키는 걸 추천할 수 있다. 알칼리의 레벨을 사람의 식단에서 그러니까 답을 이루고 가는 거지. 그래서 D번 마지막에 두 번째 문제인데 A하고 B 맞는 걸로 가렸어.